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342페이지죠. 저당 유동화의 구조. 이 구조를 물어볼 때는 시장의 이제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1차 저당 시장하고 2차 저당 시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거는 시장이 1차 저당 시장이 있는데, 여기는 자금 수요자하고요. 예, 그 다음에 금융기관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1차 시장이고요. 이 시장에서는 예, 주택담보 또는 주택자금대출이 일어나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2차 시장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어요. 2차 저당시장은 2차 대출 기간하고요, 투자자 사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주택 자금을 공급해주는, 예, 그런 역할을 하는 시장이다. 예, 그래서 이제 시험상에서 가끔 이제 이걸 바꿔서 낼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구조를 보시게 되면요, 자금 수요자가 있고요, 여기 이제 금융기관이 있었을 때, 둘 사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1차 시장이에요. 그러면 자금 수요자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에서 이제 융자를 만약에 해주는 거죠. 예. 그 융자를 해주면 이제 여기에다가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을 해요. 근데 요 저당권에 기초해서 우리가 저당권에 관한 소유권이 있죠. 또 저당권에 기초해서 여기 있는 자금 소유자로부터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채권을 저당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권이라는 거는 권리를 나타내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금융기관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채권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고객들로부터 예금 등을 유치해서 빌려준 돈인데, 이거는 단기로 조달하고 장기로 운용하게 되면 기간 불일치에 따른 이제 유동성 문제 걸리겠죠. 그래서 이때 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저당 채권을 2차 대출 기간에다가 양도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차 대출 기간의 역할을 주택금융공사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투자자 사이에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2차 대출 기간은 시중은행으로부터 이 저당 채권을 이제 구입을 하거나 그걸 우리가 저당풀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저당 채권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지역에 따라 만기에 따라 그 다음에 이자율 그 다음에 금액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애들인데 얘네들을 묶어서 하나의 표준화된 상품을 만들어서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해서 이 자금을 조달하는 케이스겠죠.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2차예요. 예. 자, 그런데 주택금융공사도 예, 보금자리론을 취급을 해요. 근데 주택금융공사는 대출 업무 능력이 없어서 시중은행에다가 위탁 판매하거든요. 그럼 얘네가 위탁 판매를 해주면은 자금은 얘네가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자기들이 사들인 저당 채권을 기초로 해서 그걸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해서 판매해요. 판매한 자금을 여기다 이렇게 공급해주는 역할하는 게 2차 시장의 역할이다. 이렇게 예, 구별을 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1차 시장에서는요. 보유하고 있는 저당 채권을 반드시 팔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안 팔아도 되죠. 왜? 이거는 팔게 되면 수수료 정도밖에는 못 받는데 자기네가 가지고 있으면 이자 수익이 있으니까 이자 수익은 그게 더 크니까. 그렇죠? 근데 여력이 없을 때는 예, 팔 수도 있다. 예,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시장은 주택 자금이 공급되는 시장이라는 거는 예,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저당의 유동화가 발생하게 되면 나타나는 이제 효과라는 게 있죠. 그러면 요 효과라는 측면에서는요, 거기 보시면은 주택 수요자는요, 자금 조달이 원활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금융기관에 대한 효과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34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가면 1차 금융기관 나오죠. 금융기관은 자금 대출의 고정화 현상을 완화하더라. 돈을 빌려주고 가지고 있는 게 채권밖에 없으면 자금이 묶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매매를 통해서 자금이 흘러들어오니까 그 문제가 해소가 될수 있죠. 그 다음에
예금이라는 고객이 맡긴 거는 단기 자금이고 이걸 장기로 운영했던 기간 단기 조달 및 장기 운영에 따른 유동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게 또 중요한 요소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증권에 대한 투자자들은 다양한 이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얘기고 국가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주택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 지원이 좀 더 원활해질 수 있다. 뭐 이런 것 등이 효과가 되는데 가장 우리가 이제 많이 활용하는 거는 금융기관의 역할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는 거. 예,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옆에 이제 345쪽에 가게 되면요. 저당 유동화 증권이라고 돼 있어요. 자, 증권에 대해서는 별표는 하나 하셔야 돼요. 별표는. 예. 그래서 이 증권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저당 유동화 증권이라고 나오죠. 아, 요게 이제 부채증권의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요. 예,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끔씩 나오죠. 그래서 이 저당담보증권이라는 건요. 저당대출기관, 저당회사, 기타 기관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설정하거나 사들인 저당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을 말하고요. 주택저당증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 증권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서 돈을 빌려줬을 때는 고정이자율로 빌려줬는데요. 여기서는 증권을 발행할 때는 고정이자율 또는 변동이자율 이렇게 금리에 대한 체계를 다양하게 해서도 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사들인 저당권을 갖다가 투자자에게 판매할 때는요. 금액을 쪼개가지고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345쪽에 하단을 가게 되면 저당담보증권의 발행은요. 여기도 발행할 수 있어요. 1차 기간도. 2차 기간에 지급보증을 받아서. 그리고 2차 기간도 발행할 수 있고요. 또 SPC라고 해서 증권의 발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예, 특수회사가 있어요. 거기서를 통해서도 발행할 수 있다. 예,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346페이지에 나와 있는 저당담보증권의 종류가 있어요. 이 종류를 예, 구별하시는 게 조금 필요해요. 예, 근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관한 내용을 지금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저당유동화증권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주택저당증권이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MBS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지분형 MBS가 있고요. 이걸 MPTS라고 얘기를 해요. 벌써 머리 아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채권형 MBS라고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MBB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얘네들이 중심인데요. 얘네들을 구별하는 거는 이 저당 채권에 관한 소유권하고요. 거기에 기초한 원리금 수취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른 구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전부 투자자가 갖고 되겠고요. 여기는 전부 발행자가 갖게 돼요. 이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얘가 영문상에 보면은 비읍비읍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발발발이에요. 이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는 애가 조기 상환 위험도 같이 부담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게 투자자, 여기도 발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MBB는 다 발행자, MPTS는 전부 투자자가 이 권리를 나중에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게 혼합형 MBS라고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MPTB라는 애가 있고요. CMO라고 있어요. 얘네가 왜 혼합형이냐면 소유권을 발행자가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얘하고 성격이 같고요.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한다는 면에서는 얘하고 성격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합형이라고 그래요. 이게 당연히 투자자, 예, 투자자 이렇게 되겠죠. 요것만이라도 나중에 우리가 정리해 두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내용이 와, 많고 복잡하다. 지금은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아, 요런 거라도 나중에 하면은 여기를 내가 정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거기 나와 있는 용어들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아, 지금은 이제 저런 식으로 선생이 다 구별을 해줄 수 있겠구나. 예, 요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요기에 관한 부분은 기초 과정에서는 이제 저런 정도 정리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 355페이지를 가시면 자금 조달 방법이라고 나와요. 예, 요 자금 조달 방법 안에서 일단 우리가 별표를 해야 되는 게 부동산 투자 회사예요. 속칭 리츠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자, 이게 리츠라고 얘기했을 때요. 아, 이게 릴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앤 트러스트예요. 트러스트가 신탁인데 부동산 투자 회사는 신탁형, 조합형, 회사형으로 설립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는 주식회사로만 설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리츠의 의의를 보게 되면요. 얘는 지분형 간접 투자 방식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아, 리츠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 자금을 모집해서 그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저당담보증권에 투자 또는 부동산 관련 대출을 운용해서 얻어진 운용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해주는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종의 뮤추얼 펀드하고 성격은 비슷하죠. 하지만 이제 펀드는 그 매니저 개인에 의해서 이제 투자자를 모집해서 이제 운용해서 수익을 내는 거고 이건 회사 형태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기 만약에 오피스가 하나 있어요. 근데 요 오피스가 시장의 이제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현재 입주가 누가 되어 있냐면 관공서들이 주로 입주를 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한번 장소를 정하면 쉽게 이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소유자가 자금이 급해가지고 만약에 한 1000억짜리 물건인데 이거를 만 500억 정도에 내놓은 거예요. 금매식으로.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시세보다 싸게 샀으니까 나중에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고요. 여기에 이따 임대차 계약이 남아 오랜 기간 남아 몇 년 남아 있으면 안정적인 임대 수익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금을 만들어야 될 때 이 부동산 투자 회사는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어디서 조달을 하냐면요. 주식시장에서 조달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액면가 주당 5천 원 있죠. 예. 얘를 갖다가 한 천만 주 발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당 5천 원이면 소액 투자자들도 여기에다 투자할 수 있죠. 그러면 50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한 번에 마련하기는 어려워도 5천 원으로 쪼개서 하게 되면 금방 또 현금화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그러면 투자자는 여기에다가 직접 투자하는 개념이 아니죠. 주식을 통해서 간접 투자하는 개념이죠. 주식에 투자하니까 지분에 투자하는. 그래서 지분형 간접 투자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케이스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는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게 환금성도 좋아요. 내가 직접 투자하게 되면 얘를 팔아야지만 현금할 수 있는데 내가 주식에 투자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다가 매매만 하면은 바로 현금할 수 있다라는 예, 그런 강점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투자에 대한 리츠에 대한 종류는요. 지분형, 모기지형, 혼합형이 있고요. 환매 여부에 따라 개방형 또는 폐쇄형 또는 자금 모집에 따라 회사형, 신탁형 이런 게 있는데 이 내용 정도는 그냥 참고하셔도 돼요. 미국에서 운영하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셔도 되겠고요. 우리가 뒤로 넘어가시면 리츠 도입의 효과라고 나와 있어요.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요. 기업의 구조조정 수단으로 쓸 수 있어요. 자, 기업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되고 현금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시장에서 저걸 통으로 매각하려고 하면 쉽지 않지만 이렇게 주식의 형태를 빌려서 매각을 하게 되면 쉽게 유동화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소액 투자자 있죠. 주당 5천 원이면 그렇죠. 예, 웬만한 사람도 다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의 대중화를 유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모든 거래가 주식시장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이게 시장의 선진화 및 외자 유치를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옆에 357페이지에 가면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용이하다라고 돼요.
그 얘기는 이 투자자가 머리 쓸 필요가 없이 이 부동산 투자 회사가 투자 전문가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주식을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을 자기들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분산 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거를 신경 쓸 필요가 없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리츠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효과에 해당이 되더라. 그래도 좀 낯설죠? 이 내용을 들었을 때, 들을 때는 그래 뭐 소액도 뭐래 커피 한 잔 가격이면 나도 살 수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됐지만 지나고 나면 또 기억이 안 나죠. 근데 다시 또 돌아오면 그때 그랬었지. 그래서 조금씩 더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357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투자회사법이라고 있어요. 근데 출제를 할 때는요, 요 구조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 리츠법이라고 그래요. 투자회사법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법이 개정이 되면은 개정된 거는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되겠고요. 일단 거기 부동산 투자회사의 종류라고 돼 있을 때 종류에 대한 것들은 일단 알아두셔야 돼요. 종류를 보면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고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는데요, 요 중에 얘만 주식회사예요. 얘만 실체가 있기 때문에요, 자산의 투자 운영을 얘네는 직접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위탁하고 기업구조조정은 명목회사예요. 그래서 얘네는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할 수 없고요, 자산관리회사에다 위탁을 해야 돼요. 근데 얘네는 명목회사이기 때문에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 없고요. 상근 임직원을 둘 수가 없어요. 예, 요것도 알아둬야 돼요. 요것도 시험상에서 써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제 구조가 요런 식으로 돼 있다라는 것 정도로만 예, 여러분들이 예, 알아두셔도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뒤로 358페이지에 가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지문 D가 있어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 운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직원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이걸 내부 통제 기준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얘네는 자산의 투자 운영을 얘네는 직접 하고요. 예. 얘네는, 여기 있는 얘네는 자산관리회사에다가 위탁을 줘야 돼요. 예. 그래서 얘네는 주식회사니까 직원을 당연히 고용하고 상근 임원이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하고 여기 있는 얘네는 내부 통제 기준을 필요로 해요. 근데 얘네는, 예, 상근 임직원을 둘 필요가 없으니까 내부 통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게 작년인가 시험에 나온 거예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해야 된다. 그럼 틀리겠죠. 예, 그래서 그 내용 정도 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부동산 투자회사의 예를 들어서 이제 설립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자, 발기 설립의 방법을 해서 발행하는 주식을 전부 인수하는 방식으로 설립을 해야 되겠고요.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은 할 수 없어요. 예, 그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C번에 설립 자본금이 있죠. 자기관리가 5억, 그 다음에 나머지 둘은 3억이라는 것은 자주 활용을 하니까 그거는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옆에 359쪽에 가면 중간 리을에 최저 자본금이라고 돼 있죠. 자기관리가 70억, 위탁관리가 50억이 된다는 것도 체킹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비읍을 가게 되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지점 설치 금지라고 돼 있죠. 위탁관리하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라는 거. 예, 그것도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주식의 공모라고 돼 있어요. 예,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예, 주식을 공모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360페이지에 상단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지문 B번에 있어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해야 된다는 것까지만 정리하시면 되는데 그 밑에 박스에 가게 되면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 적용을 안 받는다는 거. 이게 특례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거 해두시고요. 그 밑에 박스 밑에 가면 니은의 주식의 분산이라고 있어요. 주식 분산은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예요. 그래서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소유할 수 없는데, 그죠? 이것이 361페이지 상단에 가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주식분산 조항이 적용이 안 돼요. 이것도 특례사항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기 362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둘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자산운용 전문 인력에 누가 들어가냐면 여러분도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 니은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 인력에 A를 보게 되면, 지문 A를 보면은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예, 종사한 사람, 그 밑줄 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시험에 3번 예, 인용이 됐으니까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페이지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지문 B읍이 있어요. 자, 부동산의 처분 제한이 있죠.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는 처분해서 안 되는데 그게 1년이에요. 국내 부동산은 1년. 그죠? 해외 부동산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돼 있는데 국내 부동산은 그 하단에 주석이 달려 있죠. 페이지 맨 마지막에 여기서 국내에 있는 부동산 중에서 주택법에 의한 주택 1년. 그죠? 주택법이 주택이 아닌 부동산도 1년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처분 제한도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에는 적용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이건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진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빨리 현금화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분 제한을 두는 거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예,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기초적으로 해서 예,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이게 지금 한 번에 다 하기는 어렵지만 예, 이런 정도. 예, 그리고 이제 364페이지 가셔서 중간에 지문 지읒에 배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요 배당에 대한 거는 현재까지는 100분의 90이에요. 이게 원래 2022년이죠. 2021년 작년 연말까지는 100분의 50이라는 한시적인 제한이 있었어요. 근데 요게 아직 기간 연장이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일단 이렇게 뒀다가 지금 참고하시라는 얘기죠. 만약에 이제 개정이 되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제가 예, 공지로 다시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대신에 그 밑에 치읓을 보시면 차입 및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도 있죠. 예, 그거는 기억해야 돼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금을 차입할 수도 있고 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차입할 수 있다. 예, 그런 정도로만 예, 알아두셔도 될 거예요. 여기 있는 법의 조문을 다 정리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일단 체킹해둔 애들 위주로 정리는 좀 해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내용은 뭐 어렵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구별은 다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 프레이트 파이낸싱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입문에 대한 거는 이 금융에 대한 내용까지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 간평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 한번 정리하니까요. 입문에서 간평을 전해드려봤더니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듣고 나면 잊어먹잖아요. 근데 간평에 가게 되면 우리가 경제나 뭐 이런 데서 배웠던 것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거기서부터 차분하게 이렇게 예, 설명을 다 들으시면서 연결을 해서 정리하는 게 필요하실 거예요. 거기 이제 366페이지에 프레이터 파이낸싱이라고 있어요. 얘도 별표는 하나 해주세요. 아, 이게 프레이터 파이낸싱인데 프레이터 금융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금융이라는 게 자금 융통의 줄임말일 때요. 요 프로젝트의 기초에서 자금을 융통하는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의의를 보시게 되면 프레이터 파이낸싱은 자, 밑줄 치시는 거예요. 당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을 때 이 프레이트 금융에서는요. 만약에 이런 거죠. 여기 프로젝트 사업주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만약에 A 개발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요. 얘가 이번에 그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GTX의 1-A 구간에 대한 예, 사업권을 이 사람이 따냈어요. 이 기업에서. 근데 이 구간을 개발을 할 때 비용이 한 3조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이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게 되면 3조라는 돈을 차입을 하거나 해야 돼요. 그럼 부채비를 높아지겠죠? 주가 떨어지겠죠? 그럼 투자자들이 싫어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 사업주는 별도의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을 하는 거예요. 설립을 해서 이 프로젝트 회사에 이 사업권을 양도하는 거죠. 그리고 대신에 프로젝트 회사에 지분을 가져옴으로써 나중에 수익이 나오면 배당을 받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 사업권을 넘겨주면서 얘하고 얘하고는 신용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개의 이제 독립된 회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프로젝트 회사는 이 사업에서 우리가 이제 수도권 광역급행열차가 생기면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요금을, 이용료를 지급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있죠? 예. 이거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서 운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은 프로젝트 사업주를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권을 보고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적인 담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옆 페이지에 보시면 특징이 있죠. 예, 특징에 보면 첫 번째가 비소금융이라는 거죠. 또는 제한적 소금융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추진이 됐을 때 이 사업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일로 추심은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 사업 자체 자산으로서만 청산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왜 제한적 소금융은 뭐냐면 근래 들어서는 여기에서도 추가로 현물 출자를 좀 하든가 일부 지급 보증을 해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요구를 하는 사태가 사례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원칙적으로는 비소금융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부의금융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돈을 차입을 했으면요, 차입에 대한 거는 요 프로젝트 회사의 대차제대표만 기록이 돼요. 여기 프로젝트 사업주의 대차제대표는 기록이 안 돼요. 그러면 얘네 입장에서는 다른 곳에 투자 운영을 할 때 필요한 자금을 또 대출받았을 수 있어요. 그만큼 채무 수용력이 커지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그래서 거기 부의금융의 지문 니은을 보게 되면 사업주는 일반적인 대출에서 허용된 차입금 한도를 초과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니까 사업주의 채무 수용능력이 제고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방법에는요, 상당히 복잡해요. 왜? 여러 이 투자자도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할 게 없겠죠. 그래서 상당히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얘가 높은 금융비용이라는 것이 발생해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대출을 해주면은 일반적인 기업 대출은 담보를 잡고 빌려주는 건데 이거는 담보 없이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만 보고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금융비용이 당연히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위험은 배분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대출을 해주는 사람도 있고 투자가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지분금융, 부채금융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참여하냐에 따라서 부담하는 위험의 크기가 또 나눠지겠죠. 그래서 이런 위험 배분에 대한 그런 성격도 있더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두실 게 뒤로 가시면 철저한 자금 관리라고 돼 있어요. 거기서 이제 용어 하나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현금 흐름으로 상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현금 흐름의 관리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을 별도의 우리가 에스크로 계정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결제 위탁 계정 이렇게도 표현해요. 여기를 통해서만 관리하도록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거기 철저한 자금 관리에 보면은 니은에 대출 금융기관은 현금 흐름의 사용이나 건설 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결제 수탁 계정을 설치하고 약정 내용의 준수 여부에 따라 철저한 감독과 통제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계정에 대한 것까지는 예, 부수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격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프로젝트 금융을 꾸준히 출제를 하니까 내용 정도는 정리를 좀 해 두셔야겠고요. 아, 그리고 이제 메자닌 금융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메자닌 금융이라는 거는
주식과 채권의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언제 쓸수 있냐면 대기업에서 이제 그 상속 지분 같은 거를 늘릴 때 자금 확보하기 위해서 쓸 수도 있고요. 스타트업이라고 그래서 이 창업 기업들이 아직은 시장에서 신용도가 높지 않을 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채권을 발행을 해요. 발행을 하는데 옵션이 붙여 있어요. 내가 지금 비상장인데 지금 네가 채권을 사주게 되면 나중에 내가 상장을 했을 때 상장하게 되면 공모가가 예를 들어서 뭐 2만 원도 될 거, 3만 원도 될수 있고 10만 원도 될수 있는데 그때는 액면가 5천 원으로 해서 네가 보유한 채권하고 주식을 교환을 해주겠다. 그러면 이 채권을 사들인 사람은 나중에 그 채권의 금액만큼 얘네가 상장이 됐을 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잖아요. 그걸 전환사채라고 그래요. 예, 이런 식으로 예,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게 메자닌 금융의 논리다라는 정도로 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시험에서는 한두번 나왔어요, 두 번. 예, 그리고 이제 신디케이션에 대한 거는 또 나중에 돌아올 때 우리가 또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은 371페이지에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요.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이번에는 왜냐하면 요즘 대출 한도의 비율이 자꾸 예, 늘어나기도 하고 막 조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예, 그거는 조금 더 정리가 되면 우리가 알려드리는데 이번에 우리가 보금자리론에서 하나 기억하실 거는 372페이지에 가면 대출 기간이 있어요. 10년, 15년, 20년, 30년 여기에서 40년과 50년짜리가 생겼다는 거. 올해 물론 이제 연령에 따른 제한이 있어도요. 기간이 최장 50년까지라는 거는 일단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요. 이게 일단은 이제 공시 가격이 9억 원을, 9억 원 이하 주택의 대상이 되는데 이것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연금에 대한 부분들은요.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 두셨다가 연초가 됐을 때, 예, 만약에 정부가 올해 어떤 기조나 이런 걸 가지고 발표를 하게 돼서 조정된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정리하는 개념으로 하는 걸로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1차적으로 정리를 해보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한번 이렇게 쭉 들어보시면, 야, 이게 뭔가 들은 것 같은데 남는 건 없는 것 같고 시간은 갔고 이렇게 돼 있지만 그렇진 않아요. 두 번째 들을 때는 처음에 들을 때보다 훨씬 좋아져요. 예, 세 번째 들으면 두 번째 들을 때보다는 훨씬 더 나아져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반복해서 이렇게 단계를 높여서 가는 게참 좋은 방법인데 대부분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시간이 조금 부족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초적인 내용을 한번 접해보시긴 한 다음에 기본 이론서부터라도 이렇게 한번 잘 정리 한 번만 해주시게 되면 나중에 내용을 압축해서 요약해서 정리할 때 도움이 많이 되죠. 예,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이 조금은 받쳐주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하시고요. 간평에 대한 거는 예, 우리가 기본 이론에서 예, 달아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예, 입문 과정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